C부터 D까지의 그런 길이를 갖다가 부하라고 했네요. C부터 D까지의 길이. 식을 좀 세워봐야 되겠네. C부터 D까지의 길이. C부터 D까지의 길이. D과 삼각형, ABC에서 CD의 길이.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렇게 봐야 되겠다. A부터 C까지 길이가 지금 내가 모르는 상태잖아. 그치? 그게 별표라고 한번 해볼까? 우리가 이해가? 그리고 두 직각삼각형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ABC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ADC 삼각형 이렇게 두 개를 좀 보고 어떻게 이해가냐? 삼각형 ABC 긴 삼각형의 2루트 5와 루트 5 플러스 X 얘와의 관계 속에 나오는 피타의 길이와 빨간색 삼각형의 얘와의 관계 속에 나오는 피타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등식을 세울 수만 있다면 한 문자에 관한 식이 나올 수 있겠다. 여기나 얘가 그럼 식 한번 세워볼까? 파란색 얘를 X라고 잡고 파란색에서 AC 길이 한번 볼까? 3번의 AC의 길이는 파란색 삼각형에서 어떻게 나올까? 2루트 5 됐어? 뭐 제곱이라고 합시다. 이걸 제곱한 거 맞냐? 에서 뭘 빼야 돼? 요거 길이 루트 5 플러스 X를 제곱한 걸 빼면 되겠지. 그럼 이거 제곱 이거 제곱한 길이가 나오겠지. 뭐 제곱한 거 헷갈리면은 그냥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제 빨간색 삼각형 ADC 삼각형에서 AC의 길이를 한번 보여볼까? 얘는 루트 얘 제곱 그 다음 얘 제곱 그리고 얘와 얘가 어떻다? 같다지. 그러면 루트 C는 똑같이 같으니까 양변에 제곱하면 같다다. 그래서 제곱으로 해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양변에 똑같이 제곱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여기 뭐 4루트 5가 4, 5, 21 20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x의 전체 제곱이 얘가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하고 서로 뺀 것이 뭐랑 똑같아? 9 마이너스 x 제곱이랑 똑같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여기가 틀리나? 그럼 여기 뭐 x제곱 날라가고 정리해보면 되겠지. 나머지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식은 이렇게 세워버리는 게 좋다. 116번은 파란색 삼각형의 AC 빨간색 삼각형의 AC 길이가 됐어요?